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민법인 학계로는 좀 잘 나오시죠? 알겠습니다. 시험에 점수 잘 나오는 방법은 다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 풀어봤을 때 실수하거나 틀리는 문제가 뭔지 알고 그 내용 찾아가서 자주 읽어보시는 게 가장 점수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 쌓였다 생각하시다 보면 1차 과목 중에 민법은 거의 개정될 일이 없고 학개론 같은 경우도 자주 개정되는 건 없습니다. 뭐 공법과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은 개정될 수 있고 세법도 좀 개정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16공단 들어가 보게 되면 최근 몇 년치 기출문제가 쭉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내 실력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 싶거나 아니면 내 실력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좀 파악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번이 30일회이기 때문에 29회, 27회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1차 모두 어렵게 낸 적은 없고 민법이 어려우면 학개론 좀 쉽게, 학개론 어려우면 민법 쉽게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학개론이 쉽게 나올 회이고 민법이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29회 때나 27회 16공단 들어가셔가지고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그 난이도가 좀 유사하게 나올 거거든요. 나는 민법 학개론 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수 있다. 그리고 같이 모여가지고 왜이 문제에 누구는 맞추고 누구 놓쳤다고 하면 문제 푸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서로 공유하는 것도 앞으로 그런 문제 유형 나왔을 때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의견 교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시험은 타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74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1번 함께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1번 맞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 중에 5번이 지구 단위 계획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세 군데 틀렸습니다. 우선 대중교통 결절지는 3개입니다. 그리고 흔히 역세권이라 표현하게 되면 역사 중심점부터 반경 1km 이내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역, 지구, 구역, 존에 관한 개념은 원칙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할수 있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지도이사는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중에 지도이사만 제시하게 되면 열거적 표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 옳은 이야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충분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수립 기준 나오면 항상 국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5번입니다. 택지 개발 지구에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으로서 끝난 후부터 10년 지난 가로 해놓습니다.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 30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필수적 지정 대상으로 5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이걸 봐놓습니다. 작년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낸적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일부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뒤에는 항상 일부란 말이 나와줘야 되고 작년에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뭐 하기 위한 장소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무엇을 대상으로 수립합니까? 지구를 단위로.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단위마다 수립하거든요. 계획은 대충 수립하는 것이다. 상세한 계획이다. 상세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부동산 중개를 하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각 필지마다 어떤 건물 건축해야 되는지, 몇 층짜리 건물 건축하는지, 심지어 색채까지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담양 쪽에는 동네 모든 건물을 주황색으로 페인트 칠해야 되거든요. 한 분이 나는 초록색 페인트 칠하겠다 그래서 신문에 나신 적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물 건축해야 되지 엉뚱한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대시를 거래하고시고 거래 중개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열람하셔서 그 필지에는 어떤 형태의 건물, 몇 층짜리 건물, 어떤 용도를 만들 수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중개 알선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이죠.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비도시 지역과 관련되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주종관계 따지게 되면 저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정된 용도 지구,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 지구 모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 지구는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이라고 공부하셨는데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지정 가능한 용도 지구는 딱 하나입니다. 개발 지능 지구. 그래서 도시역에는 개발 지능 지구이건 고도 지구이건 관계없이 지정된 용도 지구에 대해서는 각각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 지역의 경우는 어디에만? 개발 지능 지구인 때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 도시역에 지정된 용도 지구라면 종류 가리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비도시역의 경우는 어디에만? 개발 지능 지구에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모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으로 정택 10년입니다. 정비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공록 30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시가 조정구역이나 공원이 해제된 곳으로서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몇 명 살 수 있습니까? 만 명이 살 수 있는 동네이거든요. 저 만 명이 생활하고 잔다고 하면 종전에 시가 조정구역이나 공원 구역이었다고 하면 기반설 충분하다? 아예 없다. 아예 없습니다. 저 만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녹지 지역이 개발 가능한 주상공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면적 30만 이상일 때. 그러면 다시 이걸 하나 봐주십니다. 만약 생산 녹지 지역을 일반 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게 되면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10만 제곱미터 변경하게 되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공도 30만은 녹지 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되었을 때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 녹지 지역을 자생보로 기억합니다.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 보존 녹지 지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세분 용도로 용도지역 변경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서초동에 법원 단지 있거든요. 걔가 한 20년 전에는 꽃동네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실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 온실 만들어지는 화해단지 만들어지는 곳이라면 대부분 생산녹지역이고요. 그 생산녹지역이 법원 검찰청 만들어져 있는 상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되게 되면 그 단위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항상 제가 이것 서초동 이야기 드리면 항상 즐겁게 이야기 드리는 게 전두환 대통령 아드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서초동에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도로용지로 수용되었거든요. 아, 수용이 아니라 그냥 도로용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분명 개발사업, 개발정보는 알고 계시는데 땅을 잘못 선택하셔가지고 도로용지로 박혀버렸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도로 되는 땅은 잘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봐주실 것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되어 도시역 그리고 비도시역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곳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구역 지정한 날부터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사항이 총 몇 개 있다? 교재에 나오지 않은 다섯 가지 있지 않으십니까? 기환경 중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 기반설의 배치 규모라는 것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행위제한과 관련된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될 필수사항이 총 몇 개이다? 다섯 개. 그러면 우리 기환경, 환경, 경관 얘는 임의사항이지 필수사항 못 된다라는 것 기억해놓으시고 나는 배형색건이란 말 기억난다? 배치, 택체, 형태, 건축선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대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각각 결정되었다면 그에 따라 건축해야 되지 위반되는 행위 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3년과 5년 기억납니다. 구역 결정하면 3년 내 계획 결정돼야 되고 결정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며 주민이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몇 년? 5년 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이쪽의 내용입니다. 보니 좀 만만하지 않으십니까? 만만하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도시 지역에 속한 용도 지구 고도 지구이건 보호 지구이건 관계없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도시 지역에 복합 용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비도시 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면 비도시역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못한다. 비도시역에는 오직 어디만? 개발진흥지구이만. 그래서 그걸 하나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100, 높이 제한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비도시역에는 사람 살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에 관한 문제 없습니다. 높이 제한에 관한 문제 없습니다.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 가능하다. 알고 있으시죠? 책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걸 토대로 해서 이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말 기억하시면 1번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나는 정택 10년이라는 말은 알고 있지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아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일의 경우는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지정하여야 한다. 필수적 지정 대상 아닙니다.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전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끝에 없다 나오면 19번 틀린 질문입니다. 대지조성 사업지구는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여하나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입니다. 끝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상 받던 지문이지만 2번 틀린 겁니다.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역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라면 비도시역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4번은 이미 보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지역 내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20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 나오면 150, 용적률 나오면 200, 주차장 나오면 100, 높이지 않은 120입니다. 그래서 100, 120, 150, 200 각각 기억하시면서 도시역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해놓습니다. 반면 비도시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계획 수립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150, 200 완화시켜주는 것이지 주차장 높이지 않은 완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과 비도시역에 수립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 완화 차이를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십니다. 택지 개발 사업 완료 5년 지난 택지 개발 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이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1번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역 외지역, 외지역 추정없습니다. 도시역이다, 비도시역이다? 비도시역이다. 이러한 곳에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역 외지역 나오면 주차장과 높이 제한 이야기 나오면 안 됩니다. 오직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만 완화시킨다라는 것 확인을 얻습니다.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적합하게 건축물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해야 한다. 3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 토지를 거래하게 되면 땅을 취득하는 목적은 개발하는 게 목적이시거든요. 그 개발과 관련되어서는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열람할 때 매수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왜 지구 단위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에 관한 이야기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부터 주거개발진흥지구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후단부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현재 개발진흥지구는 비도시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이었습니다. 주산관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면 복합개발진흥지구이고 주산관을 배제한 다른 기능 개발하게 되면 특정 개발진흥지구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용도지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요약집입니다. 요약집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지구 지정 대상 찾으셨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 복합 특정입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순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가 개발진흥지구의 세부 종류인데 그중에 이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합니다. 산업순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도 산업순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우리 설악지구에 콘도나 호텔 많은 거 알고 있으시죠? 이러한 곳은 비도시역 전부가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지역은 어디?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아파트 개발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냥 계획관리지역이건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을 목적으로 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도 한 10년에 한번 물어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비도시적 차지라고 하면 계획관리지역. 어차피 용도지역과 관련된 질문에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목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게 오지순달 구성하게 되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계획관리지역 찍을 거다.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그것만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다시 요약집 42페이지 보십니다. 42페이지 찾으셨죠? 양가로 이번 비도시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게 되면 이런 계획관리지역 전체 면적 중에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일 것, 이번 개발진흥지구일 것, 방가를 1번 보게 되면 주거개발진흥지구나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이 3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더하면 머리 아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못합니다. 어차피 저거밖에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저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예, 이것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만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만.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실부터 3년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에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네 군데 실효 규정이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도시공개설 사업은 20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과 관련된 실효에 대해서는 5년,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3년과 5년입니다. 주민 입안 제한했다 이야기 나오면 5년,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계획 결정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 부역이 지정되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되고 수립하지 않으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1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실효는 총 4군데입니다. 시가조정구역과 도시군계획설 사업. 도시군계획설 사업에는 전체 실효와 실시계획 실효 세분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3년과 5년 구분하셨습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 1년이라는 것 보셨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실효는 총 4군데 나온다. 종합문제로 나올만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겁니다. 5번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 도시지역 외 지역 가로에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냥 무리이기 때문에 지나가십니다. 무리이십니다. 다만 제가 그냥 듣기만 해주십시오. 보기만 해주십시오. 우선 1번 보시게 되면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목적이라고 하면 그 단위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은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디에만? 계획관리지역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등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면 30만 제곱미터 아니라 10만 제곱미터 이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면적과 관련된 내용은 최근 시험에 안 됩니다. 대신 내가 나중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개발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 원칙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확보해야 되고 내가 시행자로서 초등학교 만들어서 나라에 기부 체납하게 된다고 하면 아파트 부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언젠간 한번 해보실 거죠. 하시고
자동차가 바뀌어서 학원 찾아오셔서 원장님께 자랑하시면 원장님이 부러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5년만에 한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1번만 한번 그 차원에서 확인해 놓습니다. 뭐 2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게 되는 것은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안으로 비수도권에 계신 분은 자연보전권역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요즘 안 내더라고요. 그냥 지키십니다. 6번입니다.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 추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건폐율, 용적률 150, 20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도시 지역에만 가능한 이야기죠. 도시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주차장 100% 완화하고 높이 제한 120% 완화하며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하지만 비도시역에는 주차장과 높이 제한에 대한 완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 틀린 조언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원래 계획관리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니까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으로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곳, 단독주택 건축하지 못하는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아파트 건축할 수 없고 자동차 공장 들어가야 될 일반 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으며 아파트는 개발의 상징이기 때문에 녹간 농자에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지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이 관리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 포함되거든요. 저 계획관리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보셨는데 기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는 아파트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대신 저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제한 완화할 수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에만 아파트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에는 아파트 건축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4번 보시니 계획관리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중요합니다. 건축제한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5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의 용도 등을 완화 적용할 경우 아파트 1주택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파트부터 1주택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약속하겠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만? 계획관리지역에만. 그리고 이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된 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아파트 건축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주거개발진흥지역 지정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의미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다? 쉽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계획관리지역에만 아파트 건축 가능하지 계획관리지역에 의한 나머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만 반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다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매물 나왔을 때 항상 아파트 개발을 꿈꾸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세종시 쪽으로 국회가 진짜 내려가면 또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은 또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안 오더라도 현상 유지는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까? 한 번 더 못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여당이나 야당 보면
야당 쪽에 좀 훌륭한 인물 계시면 괜찮은데 훌륭한 인물이 없다고 하면 한 번 더 하시면 국회 진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도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던 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태종 씨는 그냥 현 상태 그대로도 괜찮은 거고 오면 땡큐이고 안 와도 뭐 현 상태 유지하고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항상 계획관리지역이 중계 매물로 나오면 금매로 온 것은 내가 잘 잡는다. 주변 사람들 다 돈 끌어들여서라도 이번에 보니 사모펀드에서 사모펀드 모아가지고 사모펀드는 개인이 돈 모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아파트 한 동 싹 사버리던데 강남 쪽에 뭐 33채 400억 정도에 딱 매입해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으면 나도 똑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자 그런 거는.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 관련된 내용에는 딱 하나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개발진흥지역이건 뭐건 상관없이 오직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계획관리지역만 아파트, 연립주택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5번 이해되시겠습니까?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완화 적용하더라도 아파트 주택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만 아파트 주택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질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사항 무엇인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필수항 총 5개였습니다. 이제 다 되신 겁니다. 1번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의 용도 제한. 건축의 용도 제한은 약칭해서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약칭하면 뭐다? 건축 제한이 되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리고 우리 4번 보게 되면 건축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우리는 얘를 배형색건으로 기억하십니다.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8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 3년 되는 다음 날이겠죠.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1번 맞는 질문입니다. 2번 그냥 지나갑니다. 3번입니다. 도시역 아닌 지역이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도시역이라면 주차장과 높이 제한도 함께 완화되지만 도시역 외 지역, 도시역 아닌 지역에는 건폐율 용적률만 완화된다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법령상의 대지의 공지 규정,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우리 요약집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약집 43페이지 봐주십니다. 요약집 43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른 법령의 완화 차시였죠. 만약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갑자기 시험 난이도는 15의 시험이 되어버립니다. 그중에 우리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 찾으셨죠. 건축법과 관련된 규정 찾으셨는데 얘는 조공관계 제한이란 말로 대신해 주십니다. 조공관계는 권장할 것이다. 권장 못한다. 아무 생각 없다. 그래서 조공관계란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일인데 우선 대지의 조경입니다. 공개, 공지, 공입니다. 대지와 도사의 관계입니다. 높이 제한, 일조합과 관련된 높이 제한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하게 되면 총 5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공관계 제한입니다. 조로 시작하는 것은 조경입니다. 근데 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지 확보와 공작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공작분 신경 쓰지 마시고 공개 공지입니다. 여기 공개 공지는 백화점이나 터미널 방문하게 되면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파우나 시설이 있거든요. 건축물에 딸려있는 부속 공원을 뭘 한다? 공개 공지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도로에 접해있는 땅은 모두 대지이고 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이를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라 표현합니다. 나는 264, 364도 기억난다. 264, 364. 광야라는 시를 지으신 분은 264입니다. 그리고 건설의 높이 제한과 일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총 5개 건축법과 관련된 규정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인데 건축법과 관련된 질문을 여기에서 내면 이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조공관계 제한이란 말을 기억해 주시는 걸로 해서 답을 풀어가는 게 방법이실 겁니다. 제가 출제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다만 조공관계 제한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법령 완화한다 이 말 나오면 조공관계 제한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대신 오늘 한번 들으신 거면 몇 달 뒤에 실제 시험에 나오더라도 잘 푸실 겁니다. 아, 다른 건 몰라도 조공관계 제한은 기억날 때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2번은 국토법령과 관련된 완화 대상으로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은 건축법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조공관계 제한이란 말 기억나시게 된다면 이때 대지 안의 공지가 아니라 나 저 대지 안의 공지 가르쳐 본 적도 없거든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본 적도 없습니다. 공은 항상 공개 공지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대지 안의 공지가 시험에 나오면 제 손가락에 꽃장 된장을 바르겠습니다. 장지진다는 소리는 잘 못하겠고요. 대지 안의 공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공이 나온다고 하면 항상 공개 공지로. 그리고 주차장과 관련된 규정 완화시킬 수 있다. 그 정도만 봐놓으시는데 5번 주차장과 관련된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되면 건축법과 관련된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조공관계 제한입니다. 10번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지구 단위계획 수립할 경우 최대 허용되는 용적률은 얼마인가 찾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나오면 틀려주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대신 우리 시험에 최대란 말 나오면 그때는 글자 수 많거나 숫자 가장 높은 거 그 생각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최대란 말 나오면 가장 작은 거 하면 제일 작은 거. 예, 답은 1번으로. 이러고 나오면 양식껏 틀려주셔야 됩니다. 얘가 언제 나왔습니까? 15회 때 제가 그 당시 학원 다니면 한 학원에 700명에서 500명 앉아 계셨거든요. 그렇게 다섯 군데를 다녔었는데 한 학원에 한 명 붙거나 두 명 붙은 게 다입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거 나오면 뭐 가장 최대란 말로 오면 큰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런 걸 꼭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서로 마음 상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따로 묻지 마십시오. 11번입니다. 11번입니다. 도시지역 내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 받은 자가 보상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조례가 정함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 완화할 수 있다. 돈 토해놓은 사람이 있으면 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면 정신건강 해롭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 높이를 150% 범위 내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나는 도시역에 지고 다니는 계획으로 100, 120, 150, 200 기억나는데 건폐율일 때 150이고 높이 이야기 나오면 120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2번 맞다 틀리다. 틀리다. 나는 이런 거 전혀 본 적 없다. 하여튼 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주차장 100, 높이 제한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그래서 건축물 높이 나오면 바로 뒤에는 앞에 이상한 이야기 나오건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냥 높이 이야기 나오면 120, 건폐율 나오면 150. 그래서 2번은 틀리다. 나는 잘 못해 먹겠다. 그래도 100, 120, 150, 200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역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150, 200 완화시켜준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많이 알 필요는 없다. 그래서 2번 틀린 것으로.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주차장 나오면 뒤에는 100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역 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 지역 개발 진흥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계획 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40이고 용적률은 100인데 이 계획 관리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건폐율을 1.5배 완화시키기 때문에 건폐율 60이 되고 용적률은 200% 완화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200%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용적률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면 토지의 가치는 높다 떨어진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 이번 조건에서 주택 공급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3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게 강남의 모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재건축 분양 가격이 4천 초과했던 적이 있거든요. 평당 4천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조정해가지고 3,980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재건축과 관련된 주택 공급 가격을 규제하겠다고 해서 계속 규제에 관한 대책을 20번 만든 적이 있는데 지금 가격은 분양 가격이 4천 넘었다 1억 정도 된다. 4천만 원 잡으려고 하다가 4천 넘는다 그거 잡으려다가 지금 이 상태 만들어 놨거든요. 그냥 전 4천짜리 그 당시에 재건축이건 재개발이건 규제 풀어주고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초과 이익 환수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학교를 만들거나 도로 만들거나 뭐 공공임대주택 만들어주게 되었다면 이런 주택 문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2년 동안 공급 많이 늘리겠습니까? 또 규제만 가겠습니까? 이번에는 하겠죠. 이번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 도시역에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 200%까지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조치만 좀 많이 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 되면 강남의 기반시설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은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살기 어려운 동네입니까? 그러면 살려고 해도 다 팔고 나옵니다. 학교도 다 지금 강남에 있는 학교 90%는 다 강북에 옮겼던 겁니다. 또 옮기면 되잖아요.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저 나쁜 놈이죠. 하여튼 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 얼마? 200%까지 건폐율은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 정도 반응습니다. 12번에 대해서는 혼자 하실 수 있죠. 주차장 얘기가 나오면 100. 그리고 13번입니다. 이런 거 보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학자라면 이 자리 있겠습니까? 다른 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4번입니다. 시로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 지나가시고 3번입니다. 가로 속에 주민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결정 고시부터 3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3년이 아니라 5년. 그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착공 이야기 나오면 항상 2착입니다. 착공 나오면 앞에 몇 년 나와야 된다? 2착. 그런데 1착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 신고한자는 1년에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합니다. 정당 사유가 인정되면 1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건축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실효 1년입니다. 1년에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관련된 건축 허가 받은 자는 3년에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셨던 주민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 공부하시다 보면 건축법에는 특별 건축구역이 있는데 용산이 특별 건축구역이죠. 특별 건축구역 지정 후 5년 내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때 5착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되는데 저 사업계획 승인받는 몇 년 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착공과 관련되어서는 앞에 보통 2년 나와야 되지만 1년, 3년, 5년 세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그 정도만 반오시고 그 중에 얘는 5착이죠. 가로 속에 주민 위반 제한이라는 말 보게 되면 5착이라는 것만 각각 살펴놓습니다. 4번, 5번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쉴 때 되셨는데. 지나셨는데.